왼쪽에 있는 벙커 넘어간 거리가 200m입니다. 벙커 위로 넘어가면 러프예요.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 맞고 카트 드롭 쪽. 다시 맞고 안쪽으로. 이야 이거는 다행이네요. 이제 문제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요. 가는데요? 드랍을 해야 되는 위치가 지금 골프 카트 있는 뒤쪽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위치가 지금 일정한 잔디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이야 이게 또 거기서 밀리네요. 버디를 해야 하는 이 홀에서 네. 지금 박지영의 티샷에 미스가 발생했고 아 똑바로 갑니다. 네, 앞선 두 번의 라운드 네. 이혜원에게는 24번 홀 기회 홀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굉장히 멀리 왔어요. 지금 티샷이 14번 홀 이 티샷에서 공동선두 박지영과 이혜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두 타 차이가 날 수 있는 홀이에요. 그렇죠. 찬스가 왔을 때 버디를 해야 되는 홀이 바로 이 홀입니다. 좀 이따 남은 거리를 보면 알지만 이혜원 선수는 100m 안쪽입니다. 웨지샷이에요. 플레이하겠습니다. 카메라 눌리지 마세요. 자 이가영 선수도 2홀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자, 박지영 선수의 티샷이 문제예요. 네, 지금 지금 이제 골프 카트길. 야 이혜원 선수 드라이버 진짜 멀리 왔죠. 네. 이혜원 선수는 분명히 이 홀에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버디 해야 된다는 생각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혜원이 그동안 이 14번 홀 앞선 두 차례 라운드에서 자, 버디를 잡아냈거든요. 보세요. 홀에 가깝지 않게 뒤로 드랍을 하죠. 네.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왼쪽 발이 그 시멘트 부분에 닿아선 안 됩니다. 100% 드랍이 돼야 됩니다. 네. 정말 14번 홀 버디를 해야 되는 홀에서 지금 위기를 맞는 아 그러니까요. 네. 5년 전에는 샷 이글에 가져다 줬던 14번 네. 홀이 지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 참 위기의 순간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시 잡고 스탠스를 잡았죠. 저 위치에 자 클럽 두 클럽이죠. 그 안에 드랍을 해야 됩니다. 자, 후방으로 또 한 클럽. 자 문제는 이제 어느 지점에 드랍을 하냐인데요. 먼저 이가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두 번째 샷. 좋아요. 이가영이 버디를 네. 만들어내. 여기서 지금 이가영 선수도 물러설 데가 없어요. 네, 기회를 마련했어요. 이 챈스 왔습니다. 버디 해야 됩니다. 이가영 선수는. 77m. 그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내려가네요. 내려간 겁니다. 지금 그 단에서 내려간 거예요. 뒤쪽으로. 기회의 이야, 순간 기회가 왔는데 좀 아쉬운데요. 77m 거리 정말 티샷 멀리 네. 왔거든요. 일단 앞으니까 벙커 안 보이죠.
아,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캐디가 앞으로 갑니다. 가서 그 언덕 위에 네. 서서 가는 방향 내 머리 위로 넘어가는 샷을 아마 유도하고 어느 위치 그런데 멀리 보이는 뭐 나무라든지 뭐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 이제 지점을 선택하고 자 백스윙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백스윙을 아까 그 하기 드랍하기 전에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때려 그냥 공을 보낼 장소를 확인하는 박지영. 중요한 것은 이제 임팩트입니다. 공이 나가는 것보다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앞쪽에 또 언덕이 있고 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한 샷입니다. 어, 소리 좋았고요. 이야! 그린에 올라갔어요. 네, 또 이렇게 되면은 투퍼시면은 팔을 세이브하고 가는 겁니다. 예. 이혜원 선수와의 공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네. 없습니다. 위기 왔는데 이제 위기 후에 또 좋은 결과가 그런 샷이 나올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위기만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야, 야. 정말 트러블 상황에서 완벽하게 그린에 갔어요. 올려놨던 네. 박지영. 그러니까 보면 지금 캐디 역할이 굉장히 좋았던 거에 핀이 아니고 핀 홀의 왼쪽을 보고 공략시킨 거거든요. 지금 박지영 선수도 티샷 오른쪽을 밀렸지만 그 드랍한 위치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운이 계속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막의 오른쪽이에요. 그 언덕 올라가서 또 홀까지 또 약간의 오르막이에요. 네. 좀 약했습니다. 또 저 퍼시 들어가면은 또 파 세이브하는 겁니다. 네. 계속 지금 그린 놓치고 파를 세이브하면서 가는 박지영 선수예요. 이원 선수도 끝까지 오르막이고 처음에 올라가는 중간까지는 좀 강한 오르막 그 다음부터는 살짝 오르막입니다. 오른쪽이 높아요. 거의 지금 박지영 선수와 비슷한 거리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1언 더파의 박지영과 이혜원은 버디펏을 놓쳤고 같은 조의 이가영 선수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김민별 선수도 지금 두 타 떨어졌지만 두 홀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살짝 내리막이죠. 이가영 놓칩니다. 이야, 정말 좋은 위치였는데 살짝 내리막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퍼시였거든요. 야, 그 기회 아하. 지금 이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 이가영 선수였어요. 네. 아, 이가영 선수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네. 가득 묻어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남홀 어려운 홀 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타 떨어진 것과 두 타 떨어진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퍼 정말 아쉽네요. 네. 박지영과 이혜원은 이번에도 파퍼 승부입니다. 길지 않은 거리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숏퍼트. 살짝 지금 오르막 퍼시고요. 거기서 세이브를 하네요. 정말 중요한 순간 최악의 위기 예, 하지만 잘 극복했어요. 아마 그 이 4일 동안 경기하면서 최고의 파 세이브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박정 선수에게는 예. 자 이원 선수는 오르막이지만 왼쪽이 높습니다. 이혜원도 무난하게
바로 볼아웃합니다. 이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아, 티샷도 페어웨이 잘 보내놓고 세컨샷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77m 남은 거리에서. 네.